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본 강좌는 동양 미술, 특히 서예와 회화 작품에 나타난 창의적 예술 정신을 광기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광은 유가의 경과 더불어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흔히 광기하면 정신병 차원에서 미쳤다 혹은 실성했다 라는 부정적인 이해가 대부분입니다. 서양의 경우 미셸 푸코가 진단했던 바와 같이 광기가 있는 경우 감금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동양에서는 광기를 달리 이해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광기를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운과 정신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광기에 담긴 과거의 법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사유를 개인의 주체성 및 창의성 발휘와 연계하여 이해하였습니다. 당나라 시인, 즉 이태백 같은 위대한 시인은 자신은 초나라 광인, 즉 미추광이라고 하는 등 동양의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스스로 자신이 미쳤다라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그들이 도리어 남과 차별화된 주체적이면서 예술적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대 학자인 유희제는 지금까지 가장 광기 어린 삶을 산 인물은 바로 부처였다라고 합니다. 유희제의 이런 발언은 광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한 번에 불식시키면서 광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본 강좌는 이 같은 광기를 철학과 예술 측면에 적용하여 광기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